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28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히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진행에 변함없이 송보입니다. 네, 포대입니다. 네. 스마트폰 어플로 접속하시는군요, 정동면님. 네. 그러시구나. 정동면님, 저기 뭐야, 새롭게 또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신 거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잘 봤습니다. 무지무지 귀엽던데요? 네. 후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주에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제가 영상 확인했습니다. 인사 좀 나누은 다음에 링스 설명을 4320님 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아이디는 조금 전 처음 뵌분 같네요. 예. 아, 그렇죠. 생방은 처음입니다. 예. 누가 생방은 처음이시나? 링스 4320. 어쨌거나 뭐 이렇게 같이 오셔갖고 같이 소통하시고 호흡하시는 거를 또 같이 해서 영광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하고는요. 등남이시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정동면님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엽던데요. 카페 올려주신 사진 그 애기 사진 보니까 우리 애 둘째, 첫째, 둘째 낳았을 때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먼저 좀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여러분들 저희 이거 방송하는 게 재미는 있으세요? 그럼씨 그런 물어보면 재미없다 그래? 아니, 왜 그러냐면 내가 유튜브에다가 이거 녹화한 걸 올리잖아. 올렸는데 요 근래 27회 방송인가? 어떤 분은 조금 싫으신가 봐. 그래갖고 싫은 댓글을 좀 달아주셔갖고 또 그것도 뭐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 방송이 진지하지가 이제 않다고 느끼시는 거야, 수업하는 게. 근데 우리가 이 컨셉 자체는 우리가 아프리카 TV에서 진행하는 거를 녹화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진지하면 좀 지루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올려드린 거고. 진지한 건 어쨌거나 카페에 뭐 수두룩하게 놀렸잖아. 어쨌거나 그렇게 또 느끼시는 분들도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해주시니까 싫은 댓글도 달아주신다고 이걸 좀 보고 아이콘을 있고요. 어떻게 꿀잼? 뭐라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욕을 별로 먹고 살지 않은 놈이라 좀안 좋은 얘기 들으니까 아 이거 방송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더 들었었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넌스톱 엑스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좀 어떻게든 더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진 어떻게 찍을 것인가, 철학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는, 우리가 이제 사진을 어떻게 만들어 아, 갈 철학 것이냐, 시원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테크닉적으로 또 어떻게 찍을 것이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 맨날 우리가 이제 이모티콘. 메커니즘 쪽으로 좀 그렇게 좀 가봐서 오늘은 조금 사진 어떻게 찍을 것인가라는 얘기를 좀 가볍게 한번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저 뭐라 그래야 되지? 유튜브에서 이렇게 저한테 좀 이렇게 막 팔짱 끼고 뭐 이런 것들이 보기 안 좋다라고 말씀하신 건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어깨가 이쪽이 안 좋았고 아파서 팔짱을 끼고 그런 거거든요. 이거? 내가 이렇게 어깨가 아파갖고 이게 좀 오래 못 있어. 요즘 내가 물리치료 계속 받는데도 쉽게 낫지를 않네. 아, 고맙습니다. 사진 통장은 사랑입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게 좀 편하긴 해요, 어떤 때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이게 채팅식으로 소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아, 참 저번에 아까 후지사님하고 또 그때 그 답변 죄송합니다. 드려야지. 답변 그 앤디 필터 그 변환식 앤디 필터의 답변을 두 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후지사님이 소니에서 본 거를 제가 그 다음날 메일로 또 자세하게 링크 걸어주신 거를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걔네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영상은 어떤 의미냐면, 요즘에 이미지 센서가 고화소로 넘어가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고화소의 이미지 센서에 지금 당신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문으로 보면 당신들이 지금 쓰고 있는 렌즈가 고화소의 이미지 센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롭게 설계된 렌즈냐,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 다음에 주변부에서 이제 코너로 센서를 입사각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건 이제 굴절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예전에 렌즈 이야기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요즘에 고화소 즉 2500만, 2600만 뭐 D800 같은 경우 3000만 화소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고화소의 이미지 센서에 예전에 뭐 필름 시대 때 쓰던 렌즈라든가 그 전에 요즘에 개발된 렌즈가 아닐 경우에는 주변부의 해상력 저하현상이 벌어져요. 굴절률 계산이 지금의 이미지 센서에 맞춰서 개발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니에서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자기들의 지금 시판되고 있는 렌즈는 고화소의 이미지 센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대로 굴절각을 갖고 있는 렌즈라는 것을 3D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그래서 중심부로 들어온 빛하고요. 아래쪽에서 들어온 빛이 위로 찍히고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코나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상력을 재현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만한 그런 영상입니다. 후지사님 답변이 됐는지요. 그다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이 또 이런 질문하셨죠. 가변형 ND 필터.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선평광 필터냐, 아니면 PL 필터를 두 장 겹친 거냐, 아니면 CPL 필터를 두 장 겹친 거가 확실치 않아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문서를, 정호서정을 좀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PL 필터 두 장을 겹쳐갖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ND 필터 효과를 PL 필터 두 장을 수직 수평으로 나눠 갖고 돌리면서 그 뭐라 할까 그물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좁혀 줌으로써 ND 효과를 주는 거로 이렇게 원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면 원평광 필터 두 장을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서큘러 CPL 필터 두 장을 겹친 거예요. 서큘러 폴라라이징. 왜 CPL 필터하고 PL 필터를 구분을 해야 되냐면요. 저기 후지사님이 렌즈 코너 끝부분에 들어온 비 영상도 이미 센서 끝부분에 나를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성립한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후지사님. 아까 말씀드린 걸 제가 최대한 대로 쉽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이해하셨다니까 저도 기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거는 왜 PL 필터하고 CPL 필터를 구분해야 되냐면 요즘에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 그 다음에 예전에 필름 카메라에서도 F3 이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미러를 살짝 들어봤을 때 뒤에 새끼 미러라고 있어요. 하프 미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미러들은 노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노출의 정확도를 위해서 그 센서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썼던 PL 필터를 그대로 쓰게 되면 그 노출에 간섭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게 원 형광 필터라고 CPL이라는 필터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셔야지 노출에 영향을 안 주고 또 CPL 효과도 100%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은 지금 가변 ND 필터는 CPL 필터 두 장을 겹쳐갖고 회전하면서 농도를 조절해주는 원리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은 거의 정확할 것 같은데 아마 PL 효과도 어느 정도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가변 그 필터를 쓸 거냐 아니면 그냥 ND 뭐 필터를 고농도 ND 필터를 쓸 거냐 그랬을 때 저의 선택은 뭐냐면 저는 가변 필터는 별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ND 필터에 고배열 필터를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들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붉은 푸지사님은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비가 내일까지 온대네요. 내일까지? 내일 언제까지 온대? 몰라. 내일까지 온대.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지. 뭐 오늘 좀 무겁게 시작하지 말고 좀 가볍게 해보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사진 어떻게 찍을 것인가. 이 사진 어떻게 찍을 것인가라는 책 제목이 내용이 책으로도 한번 나왔었어요. 이제 그 내용하고 이제 100%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지는 않을 텐데
그 중앙대 유경선 교수님 지금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지. 그분이 이제 사진 어떻게 찍을 것이냐라는 책을 한번 펴내신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부터 수업을 할 내용들은 사진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굉장히 뭐 심오하게 가야 되면은 이제 사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까요? 메커니즘적으로도 사진을 어떻게 찍어갈 것인가? 그동안 이제 기계 얘기만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현장에서 사진을 어떻게 과연 찍을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진을 찍어 나갈 것인가? 그럼 어떤 사진을 찍어 나가려면 우리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우리 그때 사진이란 주제로 갖고 얘기를 했을 때도 뭐 짧게나마 언급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좀더 깊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들 요즘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사진 작업들을? 어떠신가요? 날씨가 좀 좋아졌지, 이제. 아, 저기 재밌는 말 누가 쓰셨네? 찰카당님이, 아, 여기서도 인사를 해야 하는군요. 아프리카 채팅은 처음이라서. 반갑습니다. 사진통장 다시 보니 수사님 정덕면님은 익히들어 알고 있습니다. 네. 같이 소통하는 것이. 사진 통장 다시 보기에 저 글이 나와? 채팅 글이? 아니야. 채팅글은 안 나오고 이제 댓글들이 달리겠지? 뭐잘 봤습니다라든가, 뭐 유용한 정보였습니다라든가, 카페? 뭐 카페 이렇게 댓글 아. 들었든. 찰카당님은 저는 딸내미 사진만 주구장창 찍어요. 내 사진에 기본적인 기록에 의한 사진, 그걸로 봤을 때 사진이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기록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딸내미 사진만 주구장창 찍는다고 그러는데, 저도 우리 애들이 태어났을 때 저도 주구장창 사진 찍어줘서 앨범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가 갈때좀 주려고. 그리고 가장 사진이 재밌고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은 우리들이 일상적인 기록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봐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이제 어렵게들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정동민, 전 상추의 죽음을 찍었었는데, 그 무슨 말이, 상추가 자라갖고 시들 때까지 그걸 찍었다는 얘기인가요? 못 나가서. 아, 상추의 죽음. 그거를, 이런 방법도 하나예요. 사진을, 아니야, 이건 또 팔짱 끼면 또 뭐라고 해.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해서, 그거를 이제 시간별로 한장한장 찍어갔다가 계속해서 그거를 붙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런 영상들 보셨죠? 독도가 우리 영상을 방송국에서 해줄 때쫙 구름이 그냥 쫙 물러났다가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를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장한장 찍어갖고 이어 붙인 거거든요. 그 시간의 순서대로 찍는 거를 우린 사진용으로 시퀀스 포토라는 용어로 써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 어깨 아프면 팔짱 끼겠습니다. 그것이 아이폰이 캡이야. 아, 진짜 그래? 편해. 아, 진짜 잘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 시간별로 찍어갖고, 꽃이 보통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꽃이 피면서 진다, 지는 것까지 영상을 붙여버리면은 그게 되거든요. 그 시간적으로 사진을 찍는 거를 우리는 시퀀스 포토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진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취미로 하시고, 이제 어떠한 공간, 어떠한 공간에서, 어떤 시간에서, 어떤 제약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멀리 떠나간다. 뭐, 아름다운 풍경을 찍기 위해서 어디를 떠나간다. 또는 뭐, 이쁜 꽃을 찍기 위해서 뭔가를 간다. 불꽃놀이를 찍으러 간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소재주의 사진이라 그래요. 어떤 소재를 찾아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 건데, 그 사진들이, 뭐 어떤 의미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 순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딸기 많이 기록의 연속성이 많았습니다. 있다고 그러면은 훌륭한 작업들이 분명히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떠한 주제를 정해 갖고 그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진을 만들어 가는 작업, 이걸 우리가 주제주의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진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런 작업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인 사진을 찍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멀리를 간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일상적인 우리 주변,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살거든요. 아파트 사는 주변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 우리가 이제 관찰력이라 그러는데 관찰하지 못했던 것들 유심히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재 쪽에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진 작업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 자기 자제들이죠. 자제들이 자라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겨준다는 거. 그게 이제 사진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업들은 뭐 어떤 이야기거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계속 그걸 잡아나가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사진 어떻게 찍을 것인가 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코디는 사진 작업할 때 어때요, 요즘? 사진 작업 많이 해? 바빠서 못해. 이제 6일날 혹시 비안 오면 좀 나가보려고. 6일날 쉰다며? 6일날 쉬어? 뭐 내수 진작 뭐야 그거 한다고. 6일날 금요일 아냐. 금요일이죠. 아, 5일이 연휴네, 목요일이니까 5, 연휴. 6, 7, 8 쉬는 거지. 근데 밥을 씨 한국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다 비행기 타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는 얘기나? 뭐, 그것도 뭐. 돈을 한국에서 쓰라고 나라에서 쉬게 했더니 다 밖으로 나가. 월급 받는 사람들은 좋고 월급 주는 사람은 조금 싫을 것 같아. 정동명님, 저도 장기간 프로젝트 하려고요. 아이, 그럼 하셔야죠. 그거는 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앨범을 이렇게 주셨지만은 이전에 다 필름 시절이었죠. 흑백 사진이었죠. 그런 것들을 넘기면서 볼때 우리가 그 사진들이 없다면 과연 예전의 것을 추억을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보고 우리가 예전의 생활을 회상을 한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죠. 사진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또 하나 얘기를 해보면은 6.25 때에 굉장히 참담하고 뭐 굉장히 뭐 어려웠고 힘들었고 그다음에 전쟁이 이런 거라는 거를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사진가들이 종군 기자라 그러죠. 유명한 사람들이 더글러스 던컨, 뭐 로버트 카파 이런 사람들이 찍어놓은 1차, 2차 또는 6.25 전쟁들 그런 거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6.25 때의 그런 참상들을 보고 느끼는 거거든요. 간접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잖아요. 총보다 총이지? 총보다 팬이 무섭다고 그러잖아. 맞지 그 말이? 나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제가 몇번 얘기를 해드리지만 한 장의 사진이 한 권의 책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한 장의 사진이 좋다 나쁘다 주제주의 사진을 해갖고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사진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어. 이런 거야. 내가 그러면 우리 꼬마 때부터 그걸 기록을 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그거는 이제 꼭 그렇게만 볼수 없는 게 그건 시간의 기록, 기록들을 한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뭐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찍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사진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림도 음악도 할수 없는 거거든요. 사진만이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작업을 할때 뭔가를 대단한 거를 막 우리가 촬영을 해야 되겠다. 촬영을 해갖고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걸 보고, 어우, 뭐 죽인다라든가.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진에서 자꾸 이제 구도도를 논하는데, 물론 구도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사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구도보다는 내용이 먼저 가야 된다. 우리가 사진을 자꾸 구도를 얘기하는 거에는 어떤 밑바탕에 어떤 생각들이 깔려 있냐 하면 자꾸 회화주의 사진. 사진을 맨 처음에 했을 때는 화가들이 사진을 맨 처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삼각구도니 S자 구도니 뭐 황금분할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이 구도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찍어야지. 라고 하다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두 번째가 된다라는 거죠. 그림에서는 구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여러 가지 공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사진에서는 구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찍고자 하는 내용이다. 내가 무엇을 찍을 것인가?
그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 좀더 여기서 그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실점 맞추는 것도 있죠. 저 무슨 말일까요? 소실점 맞추는 것도 있죠. 그게 무슨 말이죠? 소실점이요? 인테리어 사진 배울 때, 저거, 원근감 때문에 소실점 가지고 많이 혼나요. 그 인테리어는 아무래도 좀 디자인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얼마만큼 뭐 공간감을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한 점을 하나씩 찍고, 그렇구나. 뭐 어쨌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배우면은 좋은 거죠, 뭐. 뭐 그런 거요. 그래서 하던 얘기를 좀더 해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물론 나중에 이제 사진 생활을 깊게 가고 내가 사진 작업을 해갖고 어떠한 주제를 갖고 사진을 발표한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리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주제를 정해갖고 어떤 사진을 어떻게 해갈 것이냐 라는 점에서는 이제 이야기, 스토리 보드를 먼저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머니라는 주제를 갖고 사진을 발표를 하겠다. 그렇다면 그 어머니라는 주제 속에는 우리가 지금 채팅방에 지금 뭐 30명 정도가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많이는 안 들어오셨네. 그치? 20, 30명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 20, 30명의 어머니, 생각하는 어머니는 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는 어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꼭 어머니라는 사진을 갖고 사진을 어떻게 만들까는 직설적인 표현이고,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그리움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뭐 이런 거에서 그걸 갖고 또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5장에서 20장 정도로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스토리보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 시나리오를 짜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먼저 짜보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림을 잘못 그려도 괜찮아요. 썸네일이라고 그래갖고 조그만 장면을 내가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그 옆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 장면 1 해갖고 뭐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는 마다 글을 쓰시고 2, 3, 4, 5, 6, 7, 8 그렇게 해갖고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라는 사진을 1번부터 15번 또는 20번까지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다라는 주제 속에서 사진을 만들고 대중과 호흡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제주의 사진에서 가장 먼저 가야 될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뭐또 하나다. 뭐 서울을 기록을 한다. 나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서울을 기록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진 어떻게 찍을 거냐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주제를 정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서울은 어떤 것이냐? 밤에 불이 다 꺼져 갖고 황량하게 죽은 서울이냐? 서울의 밤이냐? 아니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 서울이냐? 아니면 서울에서 좀더 좁혀 들어간다 그러면 한강이란 주제로 촬영을 한다 그러면 한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갖고 한강이냐? 그래갖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의 영역은 어디까지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진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제분들의 기록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생일 때 사진을 왜 찍죠? 해피 버스데이 투유 하고 사진을 왜 찍죠? 그 시간을 우리가 남겨놓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 후세에다가 남겨놓을 수도 있고 내가 나중에 볼수 있는 그 시간대의 그 즐거움 또는 기쁨을 남겨놓는 거예요. 어떤 사진가는 이런 촬영을 했죠.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을 마지막에 남기고 싶어갖고 장례식부터 나중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무덤 묘지인가? 묘지에 가서 묻는 거. 그 3, 4일 동안 5일, 시골이니까 5일장이겠죠. 그 5일장을 가는 거를 전부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 기록을. 그거는 정말 사진만이 할수 있는 굉장히 위대한 네, 거거든요. 서울수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맨 나중에 우리가 사진 작업을 할때 정말 진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그걸 15장에서 20장 정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즉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스토리보드를 짰어요, 우리가. 스토리보드를 잘 짜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 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 거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걸 그림을 그릴 수는 있지만, 상상 속에는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는 사진을 촬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스토리보드도 수정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저도 같이 일하던 실장님,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 스냅 찍어드렸어요. 가끔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의 가장 위대한 겁니다. 예, 사진은 기록이 가장 위대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울 얘기를 좀더 했는데요. 별스토리님. 그래서 이제 서울도 시간대별로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이냐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주제를 정했다면 굉장히 철저한 계산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진이란 작업이 정말 쉽게 만만치 않다. 우리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미술보다 더 어려운 작업일 수가 있다.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그림을 그릴 순 없다. 우리는 현재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즉 시간을 우리가 따내는 거고 있는 어떤 화면을 우리가 내 감성에 맞게 내 거에 맞게 그거를 프레이밍을 한다. 이 작업이 사진 작업이다.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것들이 그런 시간과 프레이밍을 따내는 작업으로 인해서 소통할 수 있는 주제를 갖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진 작업이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가 된다. 큰 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념이죠? 기념이고 역사이고요. 예. 정동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작업들 자체는 계속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종군 기자들이 거기서 내가 이걸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찍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전쟁 나는 데서는 일단은 있는 그대로를 계속해서 찍어 나가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사진에서 이제 무섭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방향에서 볼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같은 사진가들이 있는데, 어느 쪽에서 내가 촬영을 찍을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데모들 많이 했죠. 데모들 많이 했는데, 이제 저도 기자 생활을 할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촬영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거죠. 정경 뒤에서 데모를 찍을 것이냐. 같은 현장인데, 그 데모하는 사람들 학생 쪽에서 정경들을 찍어줄 것이냐. 같은 현장인데, 우리가 사진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뭐, 사형을 당해. 이게 뭐라 그러지? 여기다 교수형이라 그러나? 교수형을 당할 때 어떤 위치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 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논해야 될 얘기들인데, 그건 이제 어디에, 어떤 비포인트에서 찍느냐, 어떤 거를 보여주느냐는 어디까지나 사진가의 역량보다는 사진가의 양심, 사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 그건 사진가의 영역이다. 그래서 사진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실질적인 사실이라고 사실성이라는 것이 사진의 특성 중에 우연성과 같이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관점에서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그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다른 면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자기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카메라를 들이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 아니, 뭐 말하다 보니까 나만 30분 지금 열심히 떠들고 있는 것 같아, 포디. 포디의 관점은 어때? 프린스님, 오랜만입니다. 왜, 이 관점 물어봤더니 갑자기 난 프린스님 저 관점. 빨간 글자가 오랜만에 보네요. 프린스님, 어디 가셨어요, 그동안? 바쁘셨나 보다, 많이. 정덕면님이 저거를 써놓으셨네. 저는 요즘 구상 중인 게불 꺼진 방에서 벌브 셔터를 해놓고
진짜 빛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손정 등에다가 수투를 달아서 써도 얇게 빛이 안 나가서 매번 실패합니다. 다음에는 빨대 안에다가 은색으로 코팅하고 빨대 수누투.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떠한 영상적인 표현의 하나의 부분이라면 어떤 거로도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촬영해 나가갖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효과를 줄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보고 저런 작업들 많이 했었죠 예전에. 그 다음에 만네이지 만네이 포토그램. 포토그램을 해갖고 이제 암실에서 이제 어떠한 빛을 이용해서 사진을 만든다. 그거는 이제 글이다. 빛으로 그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들 많이 했었죠. 네, 프린스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거 어떻게 들어오길래 프린스님 올 때는 저 분홍색 글자로 되나? 아, 저게 뭐냐면 별풍선이라는 거를 이렇게 주신 분들은 난 저걸 그 아프리카 TV에서 빨간식으로 표시를 해줘갖고 뭐 열혈 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무식해서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약간의 지금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포디가 너 할 얘기 없어? 나 지금 프린스님 보고 반가워서 까먹었네. 나 계속 떠들어? 네, 왜 좀, 나갔다 오세요? 네, 좀 더 좀 떠들어 보겠습니다. 소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뭐 주제 주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재 주의 사진도 뭐 나쁘진 않다 하지만 뭐 시간적인 연속성, 기록성에서 우리가 한번 담아보자. 또 하나는 사진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주변에서 충분히 찍고자 하는 것을 찍는다. 우리가 사진을 갖고 자꾸 예술을 한다, 예술을 한다. 어떤 것이 예술이냐?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사진 이론적인 관점에서 좀 봐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순수하게 사진을 취미로 하신다 그러면 사진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해놓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이냐, 그걸 전체적인 얘기를 제가 한 20분 정도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닉적인 면으로 우리가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시간대를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보통 시간대 어느 때 찍으세요? 보통은 뭐 그냥 뭐 아무 때나 내가 시간 날 때 촬영을 한다. 아우 좋은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뭐 프린스님 새벽 그 얘기 할 거다. 할 거예요. 새벽 얘기도 할 거고 저녁 때 얘기도 할 거고 낮에 얘기도 할 거고. 그 시간대도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우리는 사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라이팅, 빛을 우리가 그 빛을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사진의 빛질이, 빛의 질, 빛의 좋고 나쁨, 빛의 다름, 그 빛질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묘사를 해줄 거냐. 그 다음에 색온도라는 개념 있죠. 색온도라는 개념도 이제 조금씩 변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주제를 정했을 때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찍을 것이냐 저녁 때 찍어 나갈 것이냐, 낮에 강한 햇빛에서 딱딱한 사진을 만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찍어 나갈 것이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철저한 계산 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계산을 하고 그거를 만들어 가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관찰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진을 안 찍더라도 사진을 안 미세먼지만 날아들어 밤에 찍는 게 있어. 낮에는 먼지 많이. 우리가 사진을 안 찍더라도 꼭 카메라가 없더라도 새벽에 뭐 운동하러 나가든가 그냥 뭐 육상이라니까 좀 그러네. 달리기를 하시든가 뭘 하시더라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그 빛의 질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피사체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피사체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피사체를 보고 뭐 어떤 느낌이 왔을 때 뭐 당장 찍어도 좋지만 그 피사체를 계속해서 며칠이고 몇 날이고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피사체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매번 바뀔 수도 있다. 또는 안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진을 찍을 때는 굉장히 그 관찰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내가 이제 사진 송보의 사진 생각, 우리 카페 송보의 사진 생각에 이런 글들을 남겨놨어요. 내가 사진을 찍는다라는 것은 그 피사체를 이미 이해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촬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촬영을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지는 않는다. 나는 무의식 속에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는
그걸 찍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그거는 그 이유가 생긴다라는 건 뭐냐면 좀 더 깊게 좀 더 어려운 말을 한다면 그 피사체를 이미 이해했기 때문에 촬영을 한다. 이렇게 그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머리에 블랙박스를 달고 다닐까 봐요. 필요한 부분만 캡처하면 좋을까요? 머리에 블랙박스. 어떤 사람이 예전에 우리가 사람들이 카메라를 대면은 의식을 하니까 안경 쪽에다가 카메라 렌즈 특수하게 조그만 렌즈를 달아갖고 우리가 안경 쪽에서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 찍어 나갔대요. 또 하나의 사진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개가 보는 세상. 제가 이제 사진 교육을 하고 이제 저한테 사진 배우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어떤 아까는 이제 시간적인 얘기를 해드렸고 지금은 이제 시점적인 얘기에서 사진 어떻게 찍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게요. 어떤 사진가는 개가 보는 세상.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개가 보는 세상. 우리가 보는 세상이 하나 개가 멍멍이 개가 보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찍었냐면 유모차 있죠. 유모차. 유모차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케이블 일리지를 연결해서 쭉 계속 가면서 척척척척척 찍어낸 거예요. 물론 존 포커싱을 썼겠죠. 초점을 일일이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독특한 시각적인 뷰포인트에서 나오는 독특한 사진의 앵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아 우리가 지금까지는 눈높이에서 항상 보는 세상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낮은 앵글에서 우리가 항상 보는 그 시선들이 나오니까 똑같이 항상 우리가 보는 관점의 세상의 피사체들도 앵글을 바꿈으로 따라서 앵글을 바꿔줌으로 따라서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사진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이었거든요. 그런 시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게 힌트가 돼갖고 또 다른 시도들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초라도 안 본다면 푸른씨님 별풍선 한 개 고맙습니다. 네. 그거 이제 저게 무슨 소리야? 1초라도 안 본다면이? 뭐 우리가 한번 뭐 보지 않는다면?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전에 또 이런 분이 있었죠. 장님? 장님이 속은 아니지. 장님이 뭐 나쁜 말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은 장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진을 찍는다. 이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 맹인. 그렇지. 맹인이 좋겠네. 맹인이 사진을 찍는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 근데 그 사람은 마음속의 사진을 나는 표현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사진을 찍는다. 굉장히 심오한 얘기지. 시각장애. 근데 장님이란 말이 나쁜 말인가요? 저는 몰라갖고 그냥 일반적인 용어를 쓴 건데 시각장애인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보는 거. 아 그렇죠. TV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보는 풍경 이런 것. 장애를 얕잡아 장님이 시각장애인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래요. 아 제가 그럼 말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네, 시각장애인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도덕적인 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떠한 아프리카에서 사진을 찍어 굉장히 뭐 배고프고 어렵고 뭐 이런 사람들은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발표를 할 때 그 사진가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는 한 장의 사진을 찍었기 위해서 저번에 그 이제 뭐 나무를 톱으로 잘랐다 그거하고 뭐 일맥상통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불우이웃의 사진을 찍는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다 그랬을 때 그거를 단순히 내가 작업하는 거의 단순한 연장선상에서 나를 위해서 그거를 일종의 하나의 소재로 생각해갖고 찍는다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사진가로서 한번 좀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그 사진을 찍음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것이냐 그런 또 어떠한 역할로서의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의 사진 작업이 되지만 내가 그 사진을 찍어갖고 내가 어떤 유명한 사진가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에 녹아들지 못한다. 그걸 이제 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창 안에서 보는 거냐 창 밖에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볼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아까 내 욕심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소재 하나의 소재로만 판단을 하고 하나의 주제 안에서 펼쳐질 수 있는 소재로만 판단을 하고 그 사람들을 찍어 나간다라는 것은 가운데 창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따뜻한 창 안에서 밖에 그 추운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촬영을 한다고 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창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호흡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이거를 뭔가를 사회에다가 뭐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순수하게 해나간다 그러면 그건 창 밖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거는 사진가의 윤리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사진가의 윤리고 도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작업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어떤 사람을 주변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 부류이 있어요. 뭐 육교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거를 소재거리로서 사진을 찍는다 그런다면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거를 싫다 그러면 우리는 촬영을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상권에 문제가 있건 없건은 그건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 상대방이 불쾌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는 중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것을 고발하고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보도사진, 저널리즘의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진가들이 사진 작업해 나가는 것들은요. 그래서 남이 행복해하지 않는 거는 그걸 찍어가서 내가 행복해질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고 작업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게 누군가가 됐든 간에 서로가 같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은 사진가가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떠한 주제를 갖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라는 주제를 갖고 사진을 찍는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촬영을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나요? 먼저 우리가 사진을 작업하기 전에 그 사람들하고 먼저 같이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들을 과연 정확하게 보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선별이 돼서 작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물사진 찍을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인물사진을 찍을 때 조리개를 열고 백을 아웃시킬 거냐 아니면 조리개를 조여서 팬포커스 시킬 것이냐 광각렌즈를 썩어서 원근감으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은 망원렌즈를 찍어갖고 백을 붙이고 평탄하게 사진을 찍어갈 것이냐 이거는 우리는 세 번째 정도에 둔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인물사진을 찍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눈에 맞추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테크닉적인 면에서 보면 조리개 심도를 어느 정도 해서 눈에 맞추는 것이 눈동자가 살아있다. 눈동자가 죽으면 생명 그 사람의 힘이 느껴지지 않고 그런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떤 얘기들이 되냐면 그때 누가 붉은바다님이 써주셨나? 우리 카페에다가 써놓는데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심리를 읽을 수가 있다. 그 사람의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눈을 찍었다고 그 사람의 표현을 읽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찍고자 하는 그 사람하고 뭘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내가 알아야지 그 사람이 어느 쪽에서 좋은 사진이 나올 것인가를 알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하고 알아야지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지 사진도 편한 작업들이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차렷, 열중샷 이렇게 해봐 이거는 두 번째 문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 사진가들이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진가는 단순하게 사진을 찍는 테크니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사진을 찍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 어떻게 찍을 것이냐에서는 메커니즘 쪽에서는 사진을 찍는 사람은 고도의 테크니션이 돼야 돼요. 테크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테크닉 그걸 갖고 있는 고도의 기술자는 두 번째가 되는 거고 과연 이 사람들하고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얼마만큼 같이 할 수 있느냐는 인간성이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좋은 사진들이 되고 그런 작업들이 발표가 될 때 대중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누구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찍어갖고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호흡을 같이 한다라고 발표한 사진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 또는 저 말고 또 다른 사진 평론가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 과연 너는 그렇구나 하지만 또 사진을 보면 그게 대충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들이 되면은 아마 보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륜들이 쌓아 나가신다면. 자, 그렇게 봤을 때또 한쪽의 평론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거를 보여준 거다. 근데 그게 모를 것 같지만은 대중들도 그거를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보다도 사진가인 자기 자신이 더잘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오늘 이제 크게 제가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전반적인 소재주의 사진 얘기를 해드렸고요. 주제주의적인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떠나갖고 테크닉적인 면에서 이제 어떤 시간적으로 좀 찍어오는 게 좋을까? 또는 그것도 계산 속에서 들어가야 된다. 또뭐 어떤 사람 속에서 같이 창문 밖에서 볼 것이냐, 창 안쪽에서 우리가 같이 호흡하면서 찍어갈 것이냐. 그런 전반적인, 그러니까 구름,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카메라 사진에서의 메커니즘은 항상 정답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메라를 만들고 렌즈를 만든다는 것은 물리적인 계산하에 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정확한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진 어떻게 찍을 것이냐라는 것은 정답이 없죠. 그건 정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진가의 윤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런 식의 공부들이 좀그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멘트 없이 해요. 그냥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거. 제가 그동안에 사진을 뭐 중학교 때부터 하긴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뭐제 전공이 아니었으니까 뭐 그렇고 하고, 대학 전공, 고등학교 때부터 사진을 한 거부터 따진다면은, 글쎄요, 벌써 한 30년 정도 했겠죠. 30몇 년을 했는데, 이런 거 같아요. 엑스지 공공 우리가 사진을 찍어갖고 누구한테 보여준다라는 전 것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쉬우면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사진을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그 사진을 볼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가능하면은 좋든 나쁘든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진을 교육하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 찍는 사람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잘갈수 있도록 컨트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인물 사진을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이 풍경 사진을 찍어 왔어. 너는 풍경 사진 말고 인물 사진 해. 이런 독단에 빠지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갈수 있는 거 부분들을 잘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 메커니즘적인 거를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고쳐주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진을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할 것이고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의견들도 분분하고 하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우리가 상식선에서 논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진을 보고 10명의 평론가가 사진을 비평을 하면은 10명의 평론가가 비평하는 글들이 다 다르다. 그거는 왜 그렇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공부한 상식선 안에서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프린스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이런 작업을 할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쉽지는 않지만은 한번 정도 도전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미안해. 나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얘기 나 있어. 아니, 저 너무 재밌어요. 형 재밌어? 프린스님, 아이고, 200명한테 아이고. 200명. 야, 대단해. 그렇게 보시고 작업들을 하시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트리플 드리지만, 크라운님 또 처음 뵙는 것 누누이 같아요.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촬영한다, 내 생각을 사진이란 도구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 구도보다 내용이 먼저 앞서가야 된다. 우리가 구도를 논한다. 사진에서는 구도를 논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관점은 아니다. 사진은
먼저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가 중요한 거다. 사진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가 중요할 것이다. 거기는 두 가지가 있다. 소재주의로 갈 것이냐 주제주의로 갈 것이냐. 둘 다 갈 수 있는 방향은 같다. 하지만 얘기를 풀어나갈 때 소재주의는 한계에 부닥친다. 그 다음에 사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내 생활의 기록을 스케치를 하듯이 촬영을 해라. 그게 쌓이다 보면 기록으로서 사진으로 굉장히 위대한 작업들이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뭐야 사진 상화님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이게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사진 생활에서 제가 지금 오늘 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요한 요점들만을 캐치를 해갖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도 막상 제 작업을 하러 들어갈 때는 저도 쉽지가 않다. 그 작업들을 사진 작업들을 포트폴리오들을 몇십 권을 만들고 그렇게 지금 30몇 년 동안 사진 작업을 해오면서도 새로운 작업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고민스럽고 항상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들은 항상 머릿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저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해나갈 때 우리의 사진의 꿈이 커진다. 그러니 꿈이 커지는 거지. 테크닉이 는다는 것보다도 꿈이 커지는 거죠. 점점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사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취미가 됐건 직업이 됐건. 저는 그래서 오히려 취미로 하는 사진, 취미로 하시는 사진을 하시는 취미,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저는 어쩔 때는 되게 부러워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저도 그 작업을 해가면서 물론 여러분들보다 고민을 좀 덜하고 편하게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막힌 거에서 계산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은 순수함이 저보다 더 좋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창작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여러분들은 저것처럼 지금까지 오면서 단맛쓴맛 다 본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은 더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 순수함이 계속해서 좀 가는 거예요. 내 것만을 내 가치만을 위해서 상대방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진을 찍는 상대방도 찍히는 상대방도 찍는 우리도 그거를 서로 행복한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보는 나무를 잘라갖고 뭐 부엉이를 찍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진가가 아니에요. 내가 사진을 찍는다고 우리는 모두 사진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윤리적인 문제,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도덕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그걸 물어봤을 때 난 자유롭다라는 거를 내 자신이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좀 뭐 그럭저럭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앞으로 좋은 작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어디로 이사를 가시나?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이런 사진 어떻게 찍을 것이냐라는 질문도 되고요. 메커니즘적인 것도 되니까 궁금하신 질문 한 7분 정도만 받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인데 제가 옆에 있는 포디한테 미안한 게 일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 한 55분을 저 혼자 떠들었네요. 불광동? 넌 뭐하냐? 아니면 상암동, 필동.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채팅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받고 우리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뭐라 그래야 될까? 유튜브에서는 이 채팅창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뭐 횡설수설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도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그 이해를 좀 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질문을 제가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 작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시나요? 그게 뭐 카메라가 됐건 뭐가 됐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상화님, 아 오늘은 처음 뵙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상화님, 트리플 크라운,
XG0099. 이렇게 세 분을 처음 뵙네요. 채팅창을 화면에 나오도록 설정이 가능한 게 있나요? 아, 그거 좀 저희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대안님, 카메라가 너무 비쌉니다. 카메라 싼거 사시면 됩니다. 사진을 프린스님이 사진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은 내가 이걸 찍어야 하는 생각이에요. 그다음 이걸 그냥 담아야 하냐. 렌즈도 비쌉니다. 렌즈도 카메라도 비쌉니다. 비싸고 씨 렌즈도 비싸고. 아이디어가 전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부탁해요 프린스님. 자 이거에 대한 제 이건 답변이라고 그러긴 좀 뭐하고요. 제 그냥 의견을 좀 내볼게요. 사진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은 내가 이걸 찍어야 하는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사진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10년 이상, 20년 이상 오래도록 하신 분들도 분명히 이 안에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권태기라는 것이 와요. 사람이 권태기가 있듯이 사진을 내가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물음표가 붙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도 올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할 뿐인지 여러분들하고 저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올 때면 항상 권하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카메라 그냥 내려놔라. 꺼내지 마라. 우리가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 카메라를 내려놓고 그냥 카메라 없이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거죠.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을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요. 우리가 카메라 사진을 찍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카메라라는 도구로 찍는 사진이 그게 거꾸로 저한테 부담이 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지금까지 재밌고 어떤 의미 있는 작업을 했는데 어떠한 고민스러울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히 카메라를 내려놓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권태기 오면 2, 3년 쉬어요? 괜찮아요. 우와. 2, 3년 쉬시는 게 앞으로 2, 30년을 더 갈 수 있는 그 뭐라 할까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2, 3년 사진 찍다 보면 모방하는 듯 싶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과 비슷해지는 사진 때문에 모방하는 사진을 찍는 느낌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풍경사진도. 풍경사진을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거를 찍으시는 거예요. 찍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왜 그러냐면 그 행위가 처음에 좋다 나쁘다가 그걸 떠나갖고 그 행위들이 계속 돼 나간다면 내가 사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지금 오늘의 주제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이냐라는 한 줄기 빛들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사진이라는 찍는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론만을 갖다가 드립다 해대면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무장을 할지 모르지만 실전에서 하고 그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실업급여 받으시면 됩니다. 정덕면님은 뭐 사진을 갖고 쉽게 얘기하면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프로사진가니까 그렇다. 자 이렇게 보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다?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한테 사진을 맡기는 광고주라 그러죠. 광고주를 철저하게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광고주, 우리는 사진가로서 그렇게 돈을 받고 찍는 거는 가장 위대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찍어달라 그랬을 때 내가 사진가로서 이런 사진을 찍어서 이게 더 낫습니다.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해갖고 이해를 시키는 게 가장 훌륭한 사진가고 두 번째 그 이해를 못 시킬 능력이 없고 안 된다 그러면 철저하게 광고주를 맞춰주는 게 가장 예의가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진은 내 작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작업 속에서도 분명히 사진가의 생각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그 작업은 돈을 받기 때문에 이거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별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런 작업을 해나가면서도 내가 가슴 속에서 울림이라는 거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가슴 속에서 항상 막 어떤 생각을 할 때 이걸 하지 않으면은 막 못 버틸 정도의 울림들이 올라와요. 그런 것들은 따로 시간을 내갖고 작업을 하시는 게 건강상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요. 건강상에 그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카메라가 비싸다, 렌즈가 비싸다. 우리가 꼭 비싼 카메라,
비싼 렌즈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는 카메라와 렌즈가 비싸고 그것이 나한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러면 사진 생활에도 절대 도움이 되질 않는다. 그 다음에 꼭 좋은 카메라와 렌즈가 꼭 좋은 사진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좋은 사진은 어떤 누가 만들어내느냐? 그 사진가가 만들어낸다. 사진가가 순수함 속에서 좋은 사진들은 만들어진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송보와 포디 그리고 다수의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토 아카데미 153이라는 카페에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감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소통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틀리건 또는 맞건 이런 의견들을 교환하는 것 자체가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주자주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 이렇게 또 저 혼자 오늘 한 시간을 거의 떠들었네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짧은 지식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관점에서 제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부분들 어떻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냐는 것들을 크게 덩어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주변의 일상을 스케치하듯이 기록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서 또 다른 그런 생각들과 또 다른 작업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파이팅 하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보였습니다. 어디?